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진천의 태양광 셀 생산 기업을 방문해 일자리 나누기 공동 선언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나누기가 청년 고용 절벽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태양광 셀 생산업체 하나큐셀은 오는 4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500명을 더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56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이면서 급여도 기준의 90% 이상 수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노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자 노사 화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던 것을 4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것으로, 그리고 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휴식이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이런 노력을 함께 해준다면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 나누기 모두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국내 10대 그룹의 생산 현장을 둘러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노사 대타협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채용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채용자 대부분이 청년들이고 지역 특성화고 등에서 배출된 지역 인재라며 이 또한 지역 인재 채용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나누기가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민입니다.